뿌듯한 들어봤습니다. 자, 참 그 야, 유해 노래를 오늘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0889님, 오빠 제 문자 오늘 한 번도 안 읽어주시고 오늘도 뿌듯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그래요, 뭐 노래 좋죠. 네. 0716님, 지금 20살인데 딱 인생의 반을 오빠와 함께 했네요. 지금까지 오빠 덕분에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셨고요. 체리님, 오늘 정우씨의 훌륭한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완전 행복하고 만족해요. 깨끗한 목소리, 깨끗한 목소리 선물 감사합니다. 목도 많이 나은 것 같네요. 라고. 네. 글쎄요, 목이 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나님, 오늘 축하 파티와 같이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쭉 정훈씨 응원을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그 홈페이지 사연 그리고 뭐 별사탕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 기회에 네, 또 오픈 스튜디오를 기획을 네, 하겠습니다. 지금 벌레 한 마리가 팔에 앉아가지고 네, 함께하고 있네요. 오픈 스튜디오. 자, 그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요. 자, 대표로 한 분 네,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나이로 기준으로 뽑으셔도 되고요. 말씀을 잘하시는 분 하셔도 되고요. 네. 박세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박세범님 스튜디오에 네.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예, 정훈 디제이랑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저희한테는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 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네. 쭉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참 그, 네. 이 오늘 멀리서 이렇게 와주시고 아주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김정훈이 되겠고요. 제대 후에도 네, 물론 많이 뵙겠지만은 아무튼 군 생활 저도 잘하고 건강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자, 7월 26일 월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맨 끝곡으로 박진영의 10년이 지나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구성, 기술 반성주, 구성 박찬은 배수경,
그리고 진행해 김정은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자,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박수! 감사합니다.